네, 막서울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 영등포 동해 나왔고요. 맛있는 곰탕 맛집을 찾으러 왔습니다. 곰탕 맛집을 좀 찾아보는데 뭐 정말 요즘 가격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만한 뭐 가치에 있는 곰탕도 있겠지만은 되게 합리적인 가격인데 엄청난 전통을 가진 식당이 있더라고요. 나주가 곰탕이 유명하잖아요. 3대 나주 곰탕이라고 불리우는 뭐 하얀 집, 노안 집, 뭐 남평 할매 집 이렇게가 있대요. 근데 그 중에 남평 할매 집 전통을 잇는 식당이 여기 영등포에 있다고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위에 보이시나요? 나주곰탕이라고 써있는 1층, 2층, 3층인데 보통 식당은 3층에는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는 식당이라고 합니다. 여기입니다. 입구부터 느낌 좋죠?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먹어도 되죠? 수육도 돼요, 선생님? 저 수육 하나랑 곰탕 특으로 주세요. 보면 정말 여기 친정 어머님을 시작으로 60년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본점은 나주에서 현재 영업 중인 남평 할매 식당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뉴는 정말 금방 나왔고 여기는 지난주에 이제 촬영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왔었는데 한 2시 조금 넘었나? 영업이 종료가 된 거예요. 재료 소진으로. 이 식당은 딱 하루에 파실 만큼만 딱 판매를 하시고 그 이후에는 딱 판매를 안 하세요. 그래서 재료나 뭐 음식들의 모든 부분이 좀 컨디션이 정말 좋은 거죠. 수육이랑 곰탕이니까 곰탕 특으로 주문을 했고요. 금방 나옵니다. 그리고 깍두기랑 김치 나왔는데 열어볼까요? 엄청난 투명이다. 그냥 먹어봐야지. 와. 육향 가득합니다. 밥은 토렴식으로 되어 있고, 대파랑 깨 고춧가루 이렇게 보이고, 차이는 수육곰탕이랑 곰탕이 있는데, 이제 부위의 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수육을 시켰기 때문에, 곰탕으로 주문을 했고요. 흔히 먹는 양지도 바로 보이고요. 한번 먹어볼까요? 와, 어떻게 뭐 설렁탕처럼 이런 뽀얀 사골 국물 같은 게 깊은 맛도 좋은데 투명한 이제 곰탕 같은 거 먹어보면은 평양냉면도 똑같죠. 어떻게 이렇게 육향이 가득하고 깊을까? 반전 매력인 것 같아요. 이 김치 한번 먹을게요. 와, 딱 봐도 색감만 봐도 김치 찐이네. 깍두기도. 이 김치는 진짜 딱 봐도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진 김치, 짧은 세월에 만들 수 있는 김치가 아니고 보면은 고춧가루까지 올국내산이에요. 중요한 건 이렇게 묵은 김치는, 오래된 김치는 이렇게 군내 같은 게 날 수 있거든요. 군내도 없이 진짜 뭔가 전통 있는 김치 먹는 듯한 느낌? 깍두기, 이게 호불호가 나뉠 수 있는 게 저는 좀 이렇게 시큼하고 새콤한 깍두기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와.
진짜 맛있는 식당 찾은 것 같아요. 최근에 곰탕 보면 막 2, 3만원짜리도 많잖아요. 그런 가치가 있겠죠, 분명히. 근데 서민들이 조금 평소에 즐기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3대 나주곰탕의 프리미엄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가격 같아요. 짱이야. 이번에는 수육. 그냥 자태 보십시오, 이거. 우리 아롱이. 촉촉하니 맛있네요. 우설도 있네요. 우설도 한번. 수육도 촉촉하니 딴 잡내 없이 먹기 너무 좋아요. 쫀득한 머릿고기랑 아롱사태랑 이렇게 같이 먹으니까 여러 식감이 있어서 좋네요. 사장님, 저 카스 하나랑 밥 하나만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내공 가득한 김치 올려서. 진짜 뭔가 소중한 음식, 정성이 든 음식, 시간이 들어간 음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 제가 나주 가서 곰탕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나주에서 유명한 식당이 그대로 이어서 여기에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는 나주에 가서 직접 먹는 걸 대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부분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침 일찍 식사가 되고요, 저녁은 되게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막 두세 시 정도면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아세요? 저녁까지 더 길게 하시면은 더 많은 매출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자기가 할 만큼만 딱 정해놓고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식당이 많이는 안 알려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 영상을 통해서 곰탕 좋아하시는 분들 오셔서 드시면은 분명히 만족스럽게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